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기찬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그 기존 강의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뭐 직무, 인적성, 면접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순수하게 좀 삼성그룹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4번 타자? 이렇게 좀 생각돼요. 실제로 지금 실적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채용 규모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삼성 출신이지만 삼성 없으면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이나 대졸 공채 채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초대졸도 많고요. 공채 흡수 규모가 삼성전자가 보통 한 상반기 때는 한 3,500 정도 뽑고 하반기 때는 4,000까지 올라가요. 전자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룹 전체의 규모로 봤을 때도 이거보다 더 숫자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단일 기업이라는 기업, 삼성전자가 보통 상반기에 뭐 3,500? 그러니까 맥스 많이 뽑을 때 4,000 정도 뽑는다. 그런데 CJ그룹이 이제 토탈 그룹의 채용 규모가 한 500명 정도 되니까 이 기업을 버린다는 건 당연히 내가 그냥 1등 기업을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채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여러분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스펙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그룹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스펙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뽑으니까. 그렇게 고스펙자만 뽑을 만큼이나 채용 규모가 적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뭐 스카이다, 뭐 명문대다, 유학생이다 이걸로 기업이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넌센스지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아니 IT 하드웨어 업계의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인데 그 기업이 여러분들 들어가기도 가장 어찌 보면 쉬운 기업이다. 특히 이공계라고 하면. 그리고 문과들에게도 채용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면 제가 이따가 공채 공고도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그게 세 덩어리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IT 하드웨어 제조업이죠. 그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SDI 전기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각종 보험사 1등 이제 삼성생명, 삼성화재, 생보, 손보 그 다음에 뭐 카드, 증권, 자산운용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타 계열도 매출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그 삼성물산에는 여러분들 이제 건축 관련된 부분 건설사업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사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트레이딩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이런 고부가가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션, 리조트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뭐 웰스토리라든가 그 다음에 S1처럼 또 이제 그러니까 각기 기업들 어찌 보면은 전자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지만 실제 그룹의 사이즈를 보면 녹록지 않은 지금 CJ그룹 매출이 한 40조 정도 되는데 삼성그룹에서 어찌 보면은 주력 사업이 아닌 삼성물산이라는 회사 매출이 한 30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대한민국 구직자라고 하면 당연히 도전해야 된다. 그 규모는 공채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실제로 서류 합격했던 애들, 직무적합성 평가를 패스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최종 합격했던 친구들, 실제 제 오프라인 수강생들의 리얼 데이터를 제가 한번 다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가 취업이 됐다, 누가 어디 갔다 이런 거 학교에서 한두 명, 많아야 뭐 12명 뭐 이 정도의 데이터를 듣는데 실제로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의 스펙을 모든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측이 무서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재합격했던 오프라인 수강생들의 스펙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놓고 한번 제가 엑셀을 다양하게 돌려봤습니다. 이거 하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그 계열사별로 그 다음에 직군별로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건 뭐야? 거기 들어가는 친구들의 학교가 어떨까? 삼성이라는 그런 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학점이 어떨까? 어학이 어떨까? 나이가 어떨까? 성비가 어떨까? 이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래서 제가 다각화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류 전형을 합격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했던 친구들의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기에 제가 18년 상반기 때 최종 합격했던 재학생이 오프라인 수강생들이 한 114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의 데이터를 제가 한번 재정리를 해서 18년 상반기 때 또 서류를 합격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18년 상반기 때 최종 합격했던 친구들의 데이터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 채용 규모를 보면 빙산의 일각이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마 이런 샘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내가 어느 계열사에 도전해야 될까?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가늠하는 시간. 그리고 실제로 합격했던 친구들의 사례 같은 걸 제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 아, 삼성이라고 하면 정말 학교보다는 직무 역량을 보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시간으로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따라오도록 하시고요. 이 강의는 뭐 여러분들이
제 지사 강의 들으면서 막 문제 푸는 그런 강의는 아니니까 약간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보실 때도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계열사 써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